오늘도 위스트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시 한 달 만에 제가 인사드립니다. 와, 진짜 새로운 장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한데요. 영복교회 이 온도, 습도, 공기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어떠세요? 네, 저희가 계속해서 홍대에서 예배 드렸잖아요. 맞죠. 네, 홍대 거리에서 찬양을 울려 퍼지게 하자 라는 마음이 있어서 홍대에서 예배 드리다가 처음으로 교회로 들어왔는데 이렇게 예배가 쌓여있고 기도가 쌓여있는 곳에 예배를 드리니까 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인트로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예배 형식이 조금 낯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홀라이프 워십의 목적은 교회를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좀 잘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좀 어렵지 않게 전할 수 있을까라고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이런 방법을 좀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영복교회 성도님들 너무 많이 찾아오셨는데 앞으로도 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저희 팀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는 동력자로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네. 날씨가 너무 더워요. 네. 더우면 제가 더위를 많이 타는데 맞습니다. 목사님도 아마 더위에 지치셨을 거예요. 네, 제가 이 더위에 너무 약해서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초복이었잖아요. 날 위에 죽으시고 나의 몸으로 들어온 삼계탕을 먹으면서 새 힘을 내고 있답니다. 또 돌아오는 또 7월 말, 8월 초가 또 휴가철인데 우리 은비님도 휴가 계획이 좀 있으신가요? 당연하죠, 목사님. 저는 또 이렇게 K-직장인으로서 또 24년도 1월부터 이 날만을 기다렸기 때문에 아주 야무진 휴가 계획이 있습니다. 드디어 바캉스 시즌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저도 몇 달 전부터 참 많은 계획들을 구체적이게 제가 피거든요. 근데 여행에는 또 제2의 성향을 또 가지고 계획을 세웠는데 정말 계획을 세우면서 정말 행복한 상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마음 편하게 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요? 뭐 회사 일이 많아서? 회사 일도 많은데 네. 제가 혹시 부재일 때 무슨 돌발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마 오면서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포스터 혹시 다 보셨나요? 저희 위스트 예배 포스터 보셨죠? 네. 보면 쉼이라고 되어 있지만 약간 흐린 눈으로 보면 못도 있어요. 그래서 못 쉼이라고 포스터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약간 멀리서 봐야 되죠? 이렇게 조금 네, 멀리서 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못 쉼이 혹시 목사님 의도한 오늘의 주제일까요? 네. 저희가 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사실 저희 현대인들이 못 쉬고 있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번아웃 때문에 많이 지치고 힘드신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가 왜 못 쉬는지 그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아마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저희가 나눠드렸던 테스트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은비님도 한번 해보셨나요? 저는 요 리스트에서 한 4개 정도가 나왔어요. 4개. 3개 정도가 나오면은 약간 번아웃 증상이 있다고 하던데. 맞아요. 저는 그래서 번아웃에 걸린 사람입니다. 혹시 이거 테스트 해보신 분들 중에 4개 저랑 똑같이 나오신 분들 있으실까요?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어? 별로 없으신? 어? 번쩍번쩍? 여섯 개 나왔고요. 자, 경매는 아니지만 혹시 8개 이상 나오신 분들? 지금 당장 떠나십시오. 잠깐, 8개 이상 나오신 분들? 오케이, 부끄럽지만 부끄러워서 손을 안 드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자, 요렇게 번아웃 증상이 많은 사람들, 네.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 네, 제 바로 옆에 있는 분도 약간 좀 번아웃 증상이 있는 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번아웃에 대한 이야기도 안식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현대인들의 질병이 바로 번아웃이죠. 직장인의 85% 정도가 지금 번아웃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85%. 네, 뭐 특이한 상황이 아닌 거죠. 번아웃이 걸리면은 이제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피로감을 호소하고 또 무기력해지게 되는데 또 이로 인해서 불면증, 반대로 과다수면이 일어날 수 있고요. 인지 능력도 저하가 된다고 합니다. 또 이것이 심해지면은 만성 피로와 우울증까지 발전할 수 있다고 하죠. 근데 제가 이 자료를 조사하면서 가장 놀라운 게 있었는데 이 번아웃 진상이 어떤 세대에게 가장 많이 드러나는지 혹시 아시나요? 저는 30대거든요.
이렇게 뭐 30대처럼 보이나요 여러분? 저 20대처럼 보인다는 소리 많이 듣는데 아무튼 전 30대이지만 제가 네. 30대이기 때문에 아마 대체적으로 30대가 번아웃 증상이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네. 근데 번아웃이 가장 큰 세대는 20대라고 하고요. 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10대가 2위라고 합니다. 여기 10대 있나요? 할렐루야. 이제 꽃을 피워야 할 시기에 마음의 질병이 있는 참 가슴 아픈 세대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또 저처럼 여기 또 손 드신 분들처럼 번아웃 증상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참 아픈 것 같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도 예전에 번아웃 증상을 한번 느낀 적이 있었어요. 이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너무 반복되는 업무를 하다가 지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해소할 수 있을까, 많은 직장인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해소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직도 한번 고민을 해보고 그러다 이직을 했는데도 또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취미를 한번 가져볼까 하는 고민도 해보고 이것도 해소가 안 돼요. 운동을 한번 해볼까 라고 했지만 그때그때 즐거움은 있어요. 또 쾌락도 있고 즐거움은 있지만 이게 완전하게 회복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상황이 괜찮아졌다 또 우울해졌다 괜찮아졌다 지쳤다 하는 반복적인 상황이 계속 발생을 그쵸. 하더라고요. 네. 저희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무슨. 완전한 안식, 정말 편안한 쉼을 누리고 싶죠.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죠? 천국 가면 됩니다. 오. 혹시 제가 보내드려도 괜찮을? 천국, 주여, 천국 너무 좋죠. 자, 우리 네. 예수님 옆에 옆자리 너무 좋지만 저는 또 이 땅에서 또 감당해야 할 사명들이 있기 때문에 네. 천국행 열차는 잠시 밀어놓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 그렇다면 네. 저희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잘 쉬고 또 일도 잘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그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요. 아까 은비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실 이 문제는 계속해서 반복될 거예요. 끊임없이 일어나는 문제들인데 뭐 꼭 직장을 다니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들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마음이 안식이 없이 계속 지쳐가는 우리들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어떤 연차를 쓰든지 휴가를 보내도 마음이 쉬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 안에 있는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인 거죠. 성경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성경 안에 되게 안식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고 또 십계명에서도 안식일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안식이 무엇인지 쉼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윤빈님께서 깨꼬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제가 또 한 깨꼬리 하기 때문에 같이 근데 성도님들도 우리 많이 계시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많은 사람들이 번아웃이 걸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바쁘게 살아가는 데 있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것들을 좀 처리하려고 우리의 뇌가 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관계하는 시간이 점점 더 없어진다. 저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큰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번아웃이 오는 이유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못 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로널드 롤하이저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성령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좋아한다. 단지 습관적으로 다른 것들의 정신이 팔려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레이더망에 들어오지 않는다. 우리는 나쁘다기보다 너무 바쁘다. 영적이지 않다 하기보다는 다른 것의 정신이 팔려있다. 교회보다는 영화관, 스타디움, 쇼핑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공상을 만들어내고
우리는 병적인 바쁨과 정신팔림, 쉴새 없는 활동이 영적인 삶을 방해하는데 주된 걸림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목사님. 저도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다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제일 중요한 건데, 그죠 여러분? 기도하고 묵상하고 찬양하고 해야 하는데 제 우선순위에서 점점 밀려나는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는 왜 이렇게 바쁘다 바쁜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제가 재미있는 역사적 사실을 하나를 좀 발견했는데요.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이 이 시간의 관계에서 전환점을 1370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1370년이요? 네, 1370년에 혹시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시나요? 우리 은비님은 아시나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저는 예수님이 태어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독일 킬른이라는 도시에 공공 시계탑이 처음으로 세워진 달이 1370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는 우리의 시간은 자연적이었어요. 네, 해가 뜨면 눈을 뜨고요. 밤이 오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여름 되면 낮이 길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활기찼고요. 겨울이 오면 밤이 짧아졌기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았었죠. 하루와 1년이 자연의 리듬에 따라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시계가 발명되고 나서,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우리는 혹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맞나요? 네. 네. 하나님의 자연의 섭리가 아닌 고용주의 통제 아래 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인간의 그 역사적 사건에서 큰 일이 하나 일어나는데, 1879년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혹시 다 아시는 분인데요, 우리 에디슨. 와우, 에디슨. 에디슨이 뭘 했죠? 네, 에디슨 전구를 발명하지 않았습니까? 네, 전구 발명해서 너무 이로운데, 그래서 인류가 어떻게 됐을까요? 밤에도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프로 야근러가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에디슨이 우리의 야근을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에디슨 이전에는 사람들의 평균 수면 시간이 11시간이었다고 해요. 근데 전구가 발견하고 5시간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평균 6시간 정도 수면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 하나만 더 낼게요. 여러분, 2007년에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이것이 금속 활자가 발명되었던 것만큼의 네? 인류학적으로 큰 전환점이 되었던 네. 날입니다. 네. 2007년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아, 이거 왠지 알 것 같아요. 혹시 성능 좋은 로봇 청소기가 발견됐던 해 아닐까요? 왜 로봇 청소기? 제가 요즘에 또 보기와는 다르게 청소하는 것에 재미를 들려가지고 성능 좋은 로봇 청소기를 조금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 있으시면 이따 예배 끝나고 한번 저에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7년은 여러분 다 아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누구, 뭐죠? 우리 잡스 형님. 스티브 잡스. 그렇죠. 스티브 잡스가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아이폰을 만들었겠죠. 맞습니다. 스마트폰. 이것이 인류학적으로 금속 활자가 만들어진 것만큼의 아주 인류학 충격적인 날이라고 해요. 이 스마트폰이 생기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하고 그 이전보다 더 친밀한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까? 스마트폰이 생기고 나서 우리는 더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가지기 어려워진 것 같아요. 네, 인류에게 필요하고 유익했던 발명이었죠. 시계, 전구,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많이 바빠졌고요. 분주해졌고요. 쉬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맞아요. 목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또 제 삶의 패턴이 조금 떠오르는데 네. 저도 퇴근을 하고 이렇게 신나게 집으로 가면서 항상 하는 생각이 집에 가서 빨리 쉬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막상 집에 가면 누워서 저는 유튜브를 많이 봐요. 근데 이게 제 머리와 마음으로는 네. 쉰다고는 하지만
이 액션 자체는 사실 쉬는 거는 아니잖아요, 목사님. 네, 그렇죠. 저희 이렇게 분주한 삶을 많이 살고 있는데 제대로 된 쉼을 못 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못 쉼을 누리는 저희들, 우리 무거운 짐을 진 우리들은 진정한 안식이 있는 예수님을 예수님께 우리의 짐을 온전히 다 내려놓으면 되는 걸까요? 그 성경에서 이야기 오늘 말씀을 보면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오늘 성경을 잘 읽어보면 무거운 짐을 다 가지고 와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내려놓으라는 말이 없습니다. 네, 내려놓고 잘 쉬어 라고 하지 않고요. 오히려 나의 멍에를 메고 다시 일해라. 새로운 일하는 법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일하는 법을 배우라 라고 하시는 거죠. 네. 저는 예수님께 가면 모든 짐을 진짜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이 해주세요 하고 싶었거든요. 네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지 아셨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문제는 끊임없이 반복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심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을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탈출구를 제시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도망가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우리가 한 번쯤은 그럴 수 있죠. 뭐 다른 이직을 하든지 오랫동안 휴가를 보낼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문제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대안은 기껏해야 고통을 지연시키거나 또 자기를 부인하게 만드는 일시적인 방법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방법으로 일해라, 새로운 것을 우리 가운데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짐을 내려놓는 대신에 내가 알려주는 새로운 멍에를 메고 함께 가자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말씀을 조금 더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우리 은비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피곤하고 지쳤느냐, 종교 생활에 탈진했느냐, 나에게 오너라. 나와 함께 길을 나서면 너희 삶은 회복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제대로 쉬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일하여라. 내가 어떻게 하든지 잘 보아라.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을 배워라. 나는 너희에게 무겁거나 맞지 않는 짐을 지우지 않는다. 네. 나와 함께 있으면 자유롭고 가볍게 사는 법을 배울 것이다. 아멘. 아멘.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나오죠. 쉬는 법을 가르쳐주겠다라고 하시면서 너희에게 무겁거나 맞지 않는 짐을 지우지 않는다. 나의 방식대로. 내가 했던 대로 너희가 함께 하면 된단다. 그러면은 힘이 있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서로의 어깨를 연결하고 같이 움직이는 소처럼 예수님은 우리와 연결되어지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속도로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사랑과 기쁨과 평안한 채로 가자고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번아웃이 오지 않고 힘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방식으로 또 예수님의 리듬으로 살아간다면 지치지 않고 또 번아웃이 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그쵸. 거죠? 그럼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도 있을까요? 많은 것들이 한 두 가지 정도만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리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우리가 보면 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살아가셨나, 예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 첫 번째, 단절과 연결입니다. 단절과 연결이요? 네. 성경에서 많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셨을 텐데요.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혼자 가십니다. 세상의 소리에는 단절되셨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깊이 연결되었죠. 말씀하시는 딱 목사님이 얘기를 듣고 떠오른 장면이 있나요? 떠올랐던 네. 장면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사단마귀를 물리쳤죠. 그 장면 맞나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생각하면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금식하느라 얼마나 많이 힘드셨을까, 얼마나 많이 연약해지셨을까. 그러니까 사단이 나타나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고 하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연약해졌으니까 시험, 사단이 시험에 들게 하지 라고 하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예수님이 40일간 있었던 그 시간은 예수님이 가장 강력했던 시간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하고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언제 가장 강한가, 언제 가장 아름다운가, 우리가 언제 빛이 나는가, 하나님하고 연결되었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루 중에 세상과 단절할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할 시간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만 묵상하며 그분을 누리시는 시간을 여러분 어떻게든 만드셔야 됩니다. 목사님, 솔직히 머리로는 이미 알고 있어요. 머리로는 아는데 행동으로 옮겨지기까지가 너무 어렵습니다. 매일을 바쁘게 또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면 혼자 침묵하고 조용하는 시간, 또 생각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네, 맞아요. 우리는 아침부터 밤에 잠이 들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는 소음 속에 살아갑니다. 세상의 소리와 내면의 소리, 그리고 스마트폰의 소리에 익숙해져서 우리는 혼자서 가만히 있는 시간을 갖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보십시오. 불안해질걸요? 맞습니다. 네. 이것이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혼자 있으면 마치 고립된 것 같고 불안해지고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립과 고독은 다릅니다. 고립은 도피하는 것이고요. 고독은 하나님의 임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독으로 들어가는 것이 곧 기쁨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헨리 나우엔이라는 신학자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독 없이는 영적 삶을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이죠. 고독으로 들어가는 것이 곧 기쁨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와, 깊이 생각하게 되는 문장이네요, 목사님.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예수님의 네. 방식 있을까요? 이것도 너무 우리가 잘 아는 방법인데 바로 두 번째 방법은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안식을 지키라. 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쉬면서 예배한다의 의미 말고 다른 의미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안식일은 저항입니다.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따라서 해보실까요? 안식일은 저항입니다. 안식은 저항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이 저항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던 출애굽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안식일을 주셨던 것인데요. 왜 안식일을 주셨냐면 이집트 노예들에게는 쉬는 날이 없어요. 죽어라 일해야 되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쉼을 누리는 사람들은 오직 귀족들, 왕족들밖에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쉼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제 노예가 아니야. 나의 백성이야. 나의 자녀들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쉬지 못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노예로 살고 있는 겁니다. 저항하십시오. 뿌리치십시오. 물질의 노예, 성공의 노예, 인정 욕구의 노예로 우리는 살아가죠. 불안과 염려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저항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안식일에만 멈춰라는 의미가 아니겠죠? 내가 이 세상의 흐름에 저항하겠다. 내가 서서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하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에게 저항하다. 사실 저는 안식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면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주일 예배, 주일 성소만 잘 지키는 것, 그게 안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안식이 있었네요. 목사님 덕분에 안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목사님,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를 위해, 삶에 지친 저희들을 위해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사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리듬은 더 많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이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만 이야기했는데 너무 쉬운 방법이죠. 쉽지만 어렵죠. 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안식을 누리며 쉼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는 여러분들의 하나님과 얼마나 깊게 연결되어 있는지 따라 승부가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한번 돌아보실래요? 일주일을 한번 돌아보실래요? 한 달을 돌아보시겠습니까? 네, 너무 분주하고 치열하고 분투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폭주기관차처럼 쉬지 못하고 또 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야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끝이 무엇일까요? 저도 엄청나게 사역하면서 달려가 봤는데 그 끝은 결국은 저를 해치더라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힘들게 하고 때로는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고 말씀하셨지 너가 성공을 이루며 살아가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쁘게 살면 사랑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속도로 살아가면 나누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천히 가십니다. 천천히 가야지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KTX 타면 쑥 지나가잖아요. 빠르게 지나가죠. 네, 여러분 그거 타고 가시면서 들판에 있는 민들레 보신 분 있으십니까? 저는 못 본 거예요. 네, 빠르면 좋죠. 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보지 못합니다. 내 옆에 있는 동역자들이 어떤지, 나의 가족들은 어떤지 보지 못하고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하며 평안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줄 수 없는 안식과 쉼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네. 연결되십시오. 아멘. 예수님의 리듬대로 살아가 보십시오. 아멘. 예수님과 함께하는 멍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속도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네, 이제 곧 여름철 휴가가 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맛있는 거 먹고 잘 쉬고 네, 잘 누리다가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때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방식 그 리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